주술회 전 애니메이션 방영하던 시절부터 쭉 나오던 라인업이 돼가지고 이것 말고도 캐릭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기 때문에 룩업으로 약간 내 책상 위에 세계관의 구축 이런 게 가능해요. 오늘 리뷰는 바로 메가하우스의 룩업 주술회전 시리즈. 제가 유튜브 라이브 쇼핑이나 이런 걸 진행하면서 룩업 시리즈를 소개하는데 직접적으로 리뷰한 적은 없어가지고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게다가 주술회전 시리즈로 준비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발매 또는 재판된 친구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이 룩업 시리즈로 해서 기동전사 건담의 아까이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룩업에 대해서 알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오늘 리뷰는 룩업이란 게 이런 시리즈구나 라는 느낌으로 또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리뷰 베스트아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는 이 발매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왼쪽에 4개는 최근에 발매된 애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2개는 최근에 재판했어요. 그러면은 근래 발매 또는 재판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발매 정보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왼쪽이 주술회전 주인공인 이타도리 유지, 오른쪽이 좋은 라이벌이자 친구인 후시고로 메구미. 둘 다 미소 버전으로 발매가 됐습니다. 2024년 5월 하순에 발매가 됐고요. 가격은 각각 3,799엔입니다. 패키지 자체는 전면에 상품이 보이는, 내용물이 보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옆에 이제 공식 사진들로 해서 좀 꾸며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뒤에 보면은 다른 이제 동료나 선생님들과도 함께 이렇게 꾸며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진 찍거나 뭐 인증샷 찍거나 이럴 때 좋은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이 나나미 켄토, 오른쪽이 이노마키 토게. 이 둘은 각각 2022년도에 발매가 처음 됐었는데 둘 다 2024년 7월 하순에 재판됐습니다. 재판 기준으로 가격은 나나미 켄토 3,799엔, 이노마키는 5,500엔으로 재판이 됐습니다. 패키지는 방금 다른 주인공들과 같습니다. 이제 옆에 공식 사진들로 인해서 이렇게 좀 인증샷이라든가 좀 꾸며주면서 찍을 수 있다든가 이런 게 또 포인트죠. 다음은 고조 사토루 수트 버전, 게토 스구루 수트 버전. 우리들의 고조 사토루 그리고 게토 스구루입니다. 수트 버전으로 발매가 됐고요. 둘 다 2024년 8월 하순에 발매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9월 초에 발매될 예정이에요. 가격은 각각 4,180엔씩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게 이렇게 총 6종인데 방금 본 순서대로, 소개한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타도리 유지 미소 버전과 후시구루 메구미 미소 버전 살펴보도록 합시다. 근데 한국어로는 둘 다 미소 버전이지만은 일본어로 살펴보면은 이타도리 유지 니카토 버전, 그리고 후시구루 메구미 호호에미 버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호호에미는 미소가 정확히 맞는데 니카토는 뭐냐? 이를 드러내며 웃는 모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웃는 모습이 둘이 좀 다르죠. 진짜 약간 미소, 살짝 미소 짓고 있는 느낌이지만은 이쪽은 씩 하고 웃는 느낌이죠. 내용물은 어떻게 되어 있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뚜껑을 열어주면은 안에 블리스터가 있고요. 그 블리스터를 이렇게 분리. 안쪽에 주인공 이타도리 유지가 들어 있습니다. 특징 중 하나라고 하면은 이 속박스 있죠. 이 배경지처럼 쓸 수도 있거든요, 이거. 바닥에도 약간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배경지처럼 이렇게 놓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럼 이타도리 유지 살펴봅시다. 일단 룩업 시리즈, 왜 룩업이냐? 자,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의 시선에서 피규어를 바라보는 앵글로 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룩업, 나를 올려다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포즈를 취해줄 수 있어요. 목가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가능한 거죠. 아무튼 본체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이타도리 유지 특유의 그 느낌? 그 뭐랄까, 이 뾰족뾰족 머리랑 머플러를 두른 것 같은 이 목 부분, 요런 게 좀 특징인데 그런 부분이 아주 잘 살아있습니다. 고전의 교복, 요 부분도 나름 또 주름이라든가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꽤 잘 살아있어가지고 보기 좋은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또 얼굴 아니겠습니까? 눈 부분도 그렇고요. 눈 옆에 있는 이 문양이라든가 요런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스쿠나 모드가 됐을 땐 여기가 약간 눈처럼 떠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잘 되어 있고요. 눈도 땡글땡글 아주 귀엽습니다. 특유의 눈매도 되게 SD 형태, 그러니까 데포르메가 되어 있지만 특유의 눈매도 잘 살아있고요. 무엇보다 이 짧게 깎여있는 이 머리 옆과 뒷머리 이런 부분의 디테일도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게 중요한 게 머리 스타일인데 이게 뾰족뾰족한 이런 뭐랄까 짧으면서도 삐죽삐죽 뻗어있는 이 머리, 요게 또 특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복장 자체도 이제 주술고전의 교복이잖아요. 교복이지만 좀 프리하게 디자인이 나오는 그런 교복이기도 한데, 이 목을 두르고 있는 붉은 색깔 그리고 금색의 단추, 요런 부분의 디테일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소매 부분에도 붉은 소매가 살짝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특징이겠고, 신발 같은 경우도 검은색 끈 그리고 붉은 색깔 신발, 요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가만 보면은 이제 주름 형태도 꽤나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되게 작은 부분인데 놓치지 않고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룩업 시리즈는 아무래도 목 관절이 특징입니다. 목에 볼 관절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준다거나, 아니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가동을 시켜줄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후식으로 메구미 미소 버전 오픈! 블리스터도 오픈을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패키지 안쪽에 있는 속배경으로 정말 그냥 전시할 때 배경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도 디자인이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다음은 후식으로 메구미!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 다 보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캐릭터기도 한데, 아무래도 지금은 요 룩업 같은 경우는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좀 많이 귀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애초에 데포르메라서 귀여운 게 맞나? 그렇죠. 아무튼 이것도 룩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 시선을 저한테 맞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카메라에 맞춰서 약간 눈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물론 복장은 주술고전의 교복입니다. 단추도 제대로 되어 있고 주름도 그렇고 이쁘네요. 일단 머리 부분, 헤어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삐죽삐죽한 삐친 머리, 좀 머리도 길쭉길쭉하죠. 이타도리 유지랑은 다르게 길면서도 뻗쳐있는 머리가 이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옆머리랑 이런 뒤통수 이런 부분도 좀 더 이타도리 유지보단 길죠. 아 근데 머리 디자인 되게 잘했다. 아까 이타도리도 느낀 건데요, 둘 다 엄청난 삐친 머리 같은 느낌인데 그 부분을 이 입체로 되게 표현을 잘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랄까요? 지금 이 구도로 보니까 둘 다 약간 빵빵한 볼. 아 귀여운데? 데포르메답게 굉장히 귀여운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빵빵한 볼. 아무튼 요 눈의 형태라던가 주변의 주름 형태, 눈썹, 그리고 살짝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네요. 되게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이 들어서 특히나 좋지 않나 싶기도 해요. 사실 이렇게 웃는 모습이 되게 좋다면 되게 좋은 게 이 둘이 약간 바람 잘 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들이 참 보기가 좋다 이런 느낌인 거죠. 주술고전의 교복 같은 경우도 금색깔의 단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소곳하게 모아놓은 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특유의 요 신발 신은 부분도 잘 재현이 되어 있네요. 그 외에 뭐 팔 부분이나 옆구리 부분 요런데 이제 옷의 주름 형태라든가 이런 것도 잘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캐릭터를 함께 보면 딱 요런 느낌입니다. 아 약간 흐뭇하네요. 둘이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 흐뭇해가지고 그냥 저도 약간 빤히 보게 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다음은 이누마키 토게입니다. 헤드가 두 개 들어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덕분에 패키지도 옆으로 좀 큼지막하게 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 바로 오픈! 자 그러면은 본체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구성이 헤드 두 개라 그랬잖아요. 한쪽은 입을 막고 있는 이런 형태고요. 한쪽은 입을 벌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요건 좀 이따 보도록 하죠. 일단 복장 자체는 주술고전의 교복이긴 합니다만 이제 목부터 해서 입까지 이렇게 감싸져 있는 마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용하는 주술 자체가 주원이다 보니까 아무 말이나 함부로 못해서 그것 때문에 평소엔 이렇게 입을 막고, 심지어 평소에 말을 할 때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주먹밥 재료로 이렇게 말을 하죠. 다 보고 나서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는 이제 샤케 샤케 라던가 근데 그만큼 주술은 굉장히 강력해서 그 부분이 또 기억에 남는 캐릭터라고 할까요?
자세히 보면은 헤어스타일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앞선 두 캐릭터와는 다르게 되게 단정한 헤어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이누마 키토게도 과거에는 삐친 머리였다. 그래도 이렇게 단정한 모습 자체가 보기는 좋죠. 아무래도 이미 삐친 머리로는 주인공이 아주 크게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눈 부분 역시나 특유의 눈매라고 할까요? 약간 평소에 살짝 힘없는 눈매? 이런 느낌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얇은 선으로 또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평면으로 이제 속눈썹이 가 있는 형태라든가 눈동자도 이쁘게 귀엽게 잘 되어 있고요. 눈썹도 위쪽에 잘 되어 있네요. 무엇보다 큰 차이가 캐릭터적으로 큰 차이가 속눈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방금 본 후식으로 메구미 같은 경우도 속눈썹은 그냥 진한 검은색 이런 느낌이라면은 유독 눈매가 이쁩니다. 또 그런 포인트가 인기 포인트 중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사실. 그리고 목부터 올라오는 이 마스크 부분 약간 복면 같기도 한데 교복 윗부분이 길쭉하게 뻗어나와서 입을 가리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죠. 가운데 요 지퍼 느낌도 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술고전의 요 금색깔 버튼이라든가 요런 단추 부분 요런 부분도 잘 되어 있고 다소곳하게 모아놓은 손이라든가 그리고 신발 부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복면 자체는 요렇게 삥 둘러서 뒤통수까지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룩업해서 내 쪽을 나랑 눈 마주칠 수 있게끔 요런 식으로 해주면 참 이쁘죠.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볼관절인데다가 고개도 다양한 방향으로 꺾어줄 수 있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각도로 전시하면은 딱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바닥 위에 올려가지고 나를 바라보게끔 한다든가 아니면은 들고 나가서 이렇게 인증샷을 찍는다든가 요런 느낌으로 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헤드 교체가 가능하잖아요. 이누마키 같은 경우는 안쪽이 볼관절이라서 살짝 힘주면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헤드를 교체를 하고 교체된 헤드 이렇게 입을 감싸고 있던 부분이 사라졌죠. 지금 이 모습도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게 이게 입술이 아닙니다. 혓바닥이에요. 이누마키가 사용하는 술식이 주원이다 보니까 입 밖으로 내뱉은 말 자체가 저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 주변이랑 혓바닥에 이렇게 문양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겉에 있는 테두리가 입이고요. 지금 이 안에 혓바닥에 동그란 문양이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센스 있게 헤드 교체로 두 가지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다. 특히나 이누마키 토게 같은 경우는 입을 가리지 않은 모습도 꽤나 멋지니까요. 다음은 나나미 켄토! 아, 이 특유의 그 요 얼굴이 데포르맨드 되게 잘 재현되어 있더라고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나나미 켄토! 원래는 주술사였으나 회사원으로 전직을 했다가 다시 주술사가 된, 그러니까 약간 사회에 찌든 그 회사원을 겪은 주술사? 캐릭터 특유의 분위기라든가 이것 때문에 팬이 또 꽤 많죠? 일단 헤어스타일 이렇게 막 뒤로 넘긴 요 느낌 요 특유의 디자인을 되게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마 타져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른쪽 옆모습은 뒤로 완전 이렇게 넘긴 요런 형태고 왼쪽도 이렇게 뒤로 넘기면서도 이렇게 앞머리가 이렇게 넘어온 부분의 표현이라든가 깔끔하게 재현되어 있습니다. 뒤통수도 디자인 괜찮게 잘 나온 것 같고요. 특히나 특징이라고 한다면 요 안경이죠. 이 속의 눈매는 카리스마가 대박. 거기다가 양 볼에 약간 헬쓱한 느낌? 요게 약간 그 사회에 찌든 것 같은 그 사회인의 현대인의 그런 느낌도 조금 주면서도 캐릭터 특징도 좀 살려주기도 하고 특히나 포인트가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이거죠. 아무래도 정장 입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회사원이었으니까 그래서 정장을 입고 있기도 하고 특유의 넥타이 그리고 셔츠의 파란 색깔 요런 부분도 잘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 정장의 요 주름 형태라던가 뭐 구두를 신고 있는 모습이라던가 요런 부분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목에 볼관절이 있으니까 룩업 하는 게 가능하다. 나랑 눈을 마주쳐 주는 건 좋은데 약간 나남이라고 한다면 살짝 이렇게 얼굴에 그림자 드리운 것 같은 이런 느낌도 꽤 괜찮단 말이죠. 약간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 개인적으로도 되게 인상 깊게 본 캐릭터여가지고 요 룩업 굉장히 잘 나온 것 같네요. 다음은 곧 한국에도 발매할 신제품이죠. 고조 사토루 수트 버전과 게토 스그루 수트 버전 보도록 합시다. 뭐부터 볼까요? 주인공은 나중에 등장하는 법 게토부터? 게토부터 갑시다. 짠! 본품 꺼내주고요. 아 근데 꺼내고 보니까 좀 아쉬운데요? 같이 봅시다.
가만 보니까 배치도 이게 아니잖아요? 고조가 오른쪽으로 가야죠. 아무튼 이렇게 둘 다 동시에 같이 오픈을 해봤습니다. 고조 사토루 수트 버전과 게토스그루 수트 버전. 정장 입은 모습은 굳이 따지면은 하라혼이라고 하는 만담 개그 콤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라혼은 요 만담 콤비의 팀명 같은 거고요. 공식 일러 중에 이 둘이서 이 정장을 입고서 만담 콤비처럼 마이크 앞에 서 있는 모습의 일러스트가 있기도 해요. 사토루가 뭐라고 하면 거기다가 스그루가 태클을 거는 식인 거죠. 스코미 건다라고 하죠. 요런 식의 만담 콤비. 그래서 그런가 표정도 이제 사토루는 되게 씩 하고 웃고 있는 그런 느낌의 이제 약간 말을 하고 있듯이 이렇게 입을 벌리고 웃고 있는 이런 스그루도 볼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콤비 스타일 이런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도 이런 스타일로 다른 뭐 굿즈나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던데, 그렇죠?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먼저 고조 사토루. 이제 헤어스타일도 헤어스타일이지만은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아주 이쁜 그 눈, 속눈썹에 은색의 눈썹에 푸른 눈동자에 앞서 본 다른 캐릭터들보다도 눈에 디테일이 더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고조 사토루 하면 이 눈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선글라스를 눈을 완전히 덮어놓은 게 아니라 약간 코에 걸쳐놓은 것 같은 이 각도, 이게 또 포인트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씩 웃고 있는 입이, 이게 또 그 고조 사토루의 성격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의 표정 같단 말이죠. 아주 마음에 드는군요. 거기다가 헤어스타일도 보면은 주인공과는 다르게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여기저기 뻗어있는 머리긴 하지만 조금 더 차분한 느낌, 밑으로 내려가 있는 느낌, 그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몸통도 이제 정장을 입은 형태잖아요. 수트를 입은 거다 보니까 이런 손목 주변의 단추 형태라든가 살짝 풀어헤친 요 넥타이, 그리고 와이셔츠 라든가 목 부분이 살짝 풀어헤쳐져 있죠. 요것도 특징이겠고, 정장 특유의 그 디테일들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구두 신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혀져 있는 부분의 주름, 특히나 이런 어깨 주름 같은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정장 특유의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손은 주먹을 쥐고 다소곳하게 이렇게 무릎 위에 올려놓은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선글라스를 내리면서 고개를 살짝 떨구면서 이렇게 날 보면서 씩 웃고 있는 이런 느낌도 좋지만, 아무래도 이 제품이 룩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나랑 눈 마주치고 있는 이런 느낌도 꽤 괜찮죠. 거기다가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씩 웃, 약간 이렇게 까딱하면서 씩 웃는다든가 이런 느낌도 꽤 괜찮은 것 같고요. 다음은 게토스그루. 역시나 그 단정한 머리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살짝 삐져나온 요 포인트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또 이제 귀에 피어싱을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캐릭터, 앞서 본 다른 캐릭터는 피어싱이 없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뒤로 묶어 올린 이 뒷머리, 요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풀어헤치거나 뭐 이제 헤어스타일이 바뀌기도 하지만 아무튼 요때는 그랬다. 예, 그게 또 특징이겠고, 귀 피어싱의 특징 중 하나가 이 뒤에도 있다는 거잖아요. 요것도 다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다 같은 색이 들어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 눈매라던가 이런 머리 라인 이런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전부 다 잘 살아있네요. 눈매도 보면은 좀 그래도 밝은 시절이라서 웃고 있는 게 되게 잘 어울리기도 해요. 이후에 고조 사토루랑 이제 갈라설 때는 그때쯤부터 표정이 되게 좀 뭐랄까, 요런 활짝 웃는 이미지랑은 조금 달라진다는 느낌도 있긴 한데, 뭐 아무튼간에 그리고 고조 사토루랑은 또 다른 점이 손입니다. 손이, 고조는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고요, 이렇게 게토스그루는 이렇게 손을 피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살짝 풀어헤친 요 넥타이 부분이 포인트겠고요. 그 외에는 정장의 디테일 같은 거는 뭐 고조 사토루랑 비슷합니다. 뭐 어깨에 살짝 있는 주름, 손목의 단추 디테일, 손목에 삐져나온 요 셔츠의 하얀 색깔 부분이라든가 구두를 신고 있는 모습 등등. 가만 보면은 이 등으로 갔을 때 이 정장 특유의 재봉선? 요것도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목에 볼관절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룩업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시선을 올려서 나랑 눈 마주치는 요 느낌도 괜찮죠. 요렇게 고개를 돌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둘이서 이제 나를 바라본다라는 요런 느낌. 아, 요거 참 괜찮죠.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단체로 나를 올려다본다 이런 분위기 내는 것도 꽤 괜찮거든요. 강추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한 것 중 하나인데 이게 아무래도 사이즈상 손에 올리기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손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는다든가 아니면은 어디 나가서 이렇게 인증샷 찍을 때 나랑 같이 이렇게 화면에 한 귀퉁이에 이렇게 놓고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런 인증샷 쓸 때도 굉장히 적합한 사이즈. 참고로 캐릭터마다 헤어스타일 때문에 조금씩 다르겠지만 사이즈 자체는 약 10cm가량 되거든요? 그래서 뭐 들고 다니거나 가방에 넣고 다니거나 이럴 때 좀 덕질하러 다닐 때 그렇게 대단히 부담되는 사이즈도 아니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가하우스의 룩업 주술회전 시리즈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총 6종 리뷰를 해봤는데 주술회전 애니메이션 방영하던 시절부터 쭉 나오던 라인업이래가지고 이것 말고도 캐릭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기 때문에 룩업으로 약간 내 책상 위에 세계관의 구축 이런 게 가능해요. 더구나 룩업 시리즈가 이렇게 주술회전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다양한 시리즈가 많거든요. 뭐 원피스라든가 등등등 유희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시리즈가 존재합니다. 거기다 공식 사진 같은 데도 있지만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뭐 이렇게 차 마시면서 인증샷을 찍는다든가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 특히나 이제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다면은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시리즈이기도 해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체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버부시!